두 장을 변합니다. 제비불쾌면 계절도네. 엔트로피 난사신경 제발. 예, 개굴스. 구슬 주머니. 이게 상점이 나오네. 딜카드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. 그냥 예비 먹고 배째까? 마름수술을 먹을까? 여기서 배째일 거면 엘리트는 못 가고. 배 앉을 거면은 단투 넣고 벌집. 그냥 배째까? 지금까지 나온 거만 해도 꽤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한 배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닌두. 구슬 주머니 닌두면 잘 나왔네. 탄성 플라스크. 탄플 나왔으면 엘리트 가도 되겠다. 안 갈 거지만. 제비. 잽잽잽 잽펀치 훅. 제비 준에 많이 나오네. 제비 시드. 안 돼. 민폭 퍽카 그냥?
맞기 싫었어. 이엔금. 어씨, 잠깐만. 인생 한방 아닐까? 인생 한방 컷. 아니, 뭐야 이게. 그래도 잘 나온 건 맞아. 잘 나왔지. 뭐 별 이상한 거 안 나왔으면 잘 나온 거지. 상점 많이 보고 제거 쭉 합시다. 블리트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상점 불, 상점 불, 상점 있는데. 블리트만 아니면 좋은 길 같은데. 블리트가 있네. 깍깍 포션 두 개 뭐야? 고갯불. 이걸 플러스로 주네. 깍깍 포 지금 별 필요도 없는데. 액상기역. 액상기역 마무리 때리면 엘리트도 충분히 잡겠다. 아, 수리검? 제거하고 전략가나 똥죽만 먹으면 바로 돌 것 같은데 이걸 먹어야 되나? 그냥 수단 각 보는 게 낫지 않나? 지금 거의 다 됐는데. 수리검 계약하네. 아니, 깎아 보셔. 그만 나와. 아니, 필요 없다고. 아이고, 세상에. 지우길 잘했다. 내가 진짜 지우길 잘했다. 똥중 필요 없지 이제. 덱 엄청 얇으니까. 마블이 있어서 당분간 대단원 없어도 딜 안 모자랄 거고. 아, 도박군까지. 편안하구만. 블리트 딱 때려, 진짜. 블리트 버접으로 만들어주지. 뭐 지워야 되냐 이제. 타격? 으아, 복금이. 복금이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?
이 사일런트는 모금이를 거른다. 쪼개는 가면까지. 지금은 순환은 아닌데,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센 것 같아요. 수비 지우가 방해 지우가 방해가 방해할 텐데. 칼질 지우가 아니 능지 지우는 게 낫나? 나 모르겠다. 잘 모르겠.. 방해는 아드가 1등상일까? 악몽이 1등상일까? 자판기가 돼버린 엘리트 윙부츠로 사막 엘리트도 패고 다니면 되겠네. 네, 수비 카드 강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, 똥중 똥냄새. 뭐요? 이제 하고면 빤도라. 아, 커피 먹자 이거. 커피 한 잔. 판도라 해봤자 한 장밖에 안 바뀐다. 안 맞으면 커피지. 쪼개는 가면으로. 제거나 죽보고. 제거만 돼도 지금 덱 파워 엄청나니까. 저거 뭐야, 안가.
달팽이 잡을 때 님도가 좀 거슬릴 텐데. 고기 하나 더 먹는 게 훨씬 세죠. 이제 능지도 필요 없잖아. 이거 한대 맞으면 능숙해지지도 않는다. 오늘의 버스 중 여기 한 번, 여기 두 번, 요거 잡고 상점 가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. 아 근데 지금 엘리트 잡는 거 별 도움 안 되는데. 하지만 뽕 맛이 중요하지. 무엇이 중헌디? 지금 엘리트 잡아봤자 도움 안 되니까. 제거 보는 게 이득은 더 이득이죠. 네메시스 만나서 괜히 터질 확률도 있고. 엘리트 가지 말까? 안 가는 게 이득이잖아. 고개도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, 씨. 제비 고개 강화해야 되는데. 아니. 엘리트 잡는 건 문제 안 되는데, 엘리트를 잡으려면 강화를 보게 되잖아. 지금 되게 유물 하나보다 강화 한 번이 더 소중한데. 아니 원턴 킬을 하든 한 턴에 두 마리를 잡든 강화를 보게 되기 때문에. 여기서 붕대 아니고서요. 먹을 것도 없고. 아이 잘못 누른. 아 뭐야 잘못 누른. 배고프다. 이거 너무 불편한데 다시 하면 안 될까? 아니 엘리트를 잡을 이유가 없어.
그래도 그 양반은 주네. 제비가 제일 급하지. 아니다, 고개가 더 급했나? 근데 고개는 지금 들어가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. 제비가 급한 게 맞았을 것 같은데. 쥐가. 젠장. 없어. 스네골. 전략가. 맹단. 켈리? 켈리 근데 쓸데없잖아. 먹어놓을까? 켈리 먹는 게더 편하긴 하겠다. 켈리 빠다줘 슈바. 개국공신 마무리도 이제 마무리 당할 때가 왔다. 마무리를 마무리하자. 잽잽. 야, 일어나, 잠깐만. 왜 죽어? 불쾌 맞고 가. 불쾌 세워야 되는데. 불쾌 태우고 잡았어야 했는데. 잠시. 정신줄을 놨네. 이렇게 샌드 가면은 잡생각이 많이 나. 애니팡 하는 것 같아.
팀쫄팀. 에헤이. 설마? 원턴 킬을? 못한다고? 되죠. 마무리는 마무리로. 슬슬 마무리를 마무리할 때가 됐나? 마무리를 마무리. 급. 내 마무리. 개국공신. 마무리 없었으면 이렇게 못 컸지. 뭔 폭수가 나오냐. 그냥 방해 줄걸 그랬나? 방해가 자꾸 방해하는데? 발돌림도 없고. 튕겨내기 괜찮은 것 같은데. 캘리 봐야 돼. 돈 넘기면 안 돼.
부흥대님 보고 싶습니다. 하긴 어차피 퍼펙트 할 필요도 없는데 맞으면서 돌았어도. 근데 첫 턴에 돌리는 이유가 취약 손상이 없기 때문에 손상 없을 때 돌리는 게 이득이라. 템플 템플이나 쓰고 갈까? 근데 나 왜 고개 안 쓰고 있었냐? 방어도 올리려고 고개를 안 썼구나. 말 놀림이 있었으면은 쓸 거 다 썼을 텐데. 아, 더 빨리 돌리자, 이제. 아니, 170이면 다 돌렸네. 그만 돌리자, 이제. 독이나 서비스로 좀 넣어주고. 같이 첨탑 사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해야지. 3턴 길가? 덱이 좀 더 얇으면 아, 괴 돌리니까 방어도 떨어진다. 그만 돌리자. 그냥 대단원을 잡자. 자, 허접해. 네, 이것이 인성질이다. 방어도 딱 맞는 거고서. 빰빰빰빰빰빰빰. 심장 허접해. 왜 이렇게 쉽게 이겼냐? 산막 엘리트 5마리 썼지. 엘리트 8마리 만나서 전부 퍼펙트 했죠. 완넘까지 3714점. 윙 멋짐. 이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점프킹 신발 같냐.